첫 번째 초대 손님 김성경보다 더 이쁜 김소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이가 지랄할 텐데 허거나 말거나.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야, 이 압수수색이 이제 오늘 아침에 막 속보가 떴는데 기재부 압수수색하고 뭐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 제대로 예. 시작해야죠. 네. 예. 아, 근데 이 요거 얘기해 주세요. 선거법. 네. 공수처법이 이제 민주당이 좀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네. 몰아가고 있죠. 분위기가. 네. 지금 뭐 그동안 뭐 많이 보셨겠지만 민주당하고 저기 4+1 네. 그러니까 뭐 불법 사조직이죠. 네, 그렇죠. 불법 사조직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서 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한국당 망따시키고 모여앉아서 어떻게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까. 네.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왜냐면 예. 민주당이 봤을 때 저기 군소정당 특히 정의당이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의석을 좀 많이 가져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예. 하면서 캡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예. 못 가져가게 지금 막은 겁니다. 그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를 예. 못 가져가게 지금 막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의당하고 그 군소정당들이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석패율 도입하자. 석패율제라고 하는 게 네. 그 아깝게 떨어진 네. 그 후보들을 구제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권역별로 두 명씩 하면 그 총 네. 12명이죠. 그렇죠. 12명까지 그 아깝게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들을 구제해서 비례로 넣자. 그러니까 당선시키자는 당선시키자 거죠. 비례대표로. 네. 근데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게 석패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뭐 중진들의 뭐 구제책 아니냐. 특히 심상정. 예. 예. 뭐 중진들의 뭐 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네.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네, 성재 일리인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죠. 네. 왜냐면 그 석패율제를 도입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이 석패율을 가지고 의총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저 서울 경기권에서 네. 엄청나게 반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석패율을 도입을 했을 때 그 보통은 그 선거 막바지에 가면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선거 막바지에 갔을 때 네. 이제 좀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 특히 네. 뭐 정의당 저런 군소정당에서는 네. 막판에선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아 포기하고 아 그 담합하자 야권 단합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포기를 하거나 아예 뭐 운동을 안 하거나 근데 석패율제를 도입을 하면 미친 듯이 한다 이거죠. 그렇죠. 12석 안에 내가 네. 들어가겠다. 그렇죠. 내가 이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아깝게 져야 된다. 예. 네. 미친 듯이 해서 표를 최대한 끌어모아야 된다. 네. 라고 해서 미친 듯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네. 그 야권 단합도 없고요. 그렇죠. 그냥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아, 저 정의당, 군소정당, 진보 정당들이 내 표를 갉아먹는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꿈을 깬 거예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반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야 이건 뭐 중진 구제책이니 뭐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어요. 저들이 내 표를 깎아먹는다.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자기들 민주당이 또 하는 얘기는 이중 등록제를 하자. 근데 이중 등록제가 뭐냐면 그 후보가 지역구에도 이름을 걸고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걸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석패율 같은 경우는 그 12명이 누가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순위를 내서 권역별로 순위를 그렇죠. 내가지고 아주 근소한 아주 근소하게 그 예전에도 보면 세표로 떨어진 네. 후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문세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순위대로 12명을 구제를 하겠다 이건데 이중 등록제는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면 특정 지역 있잖아요. 네. 특정 지역에 딱 정해놓고 네.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석패율에 관해서 이건 뭐 중진 구제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이중 등록제를 하면서 특정 지역에 떨어지는 후보를 구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네. 아예 딱 지정을 해놓고 자기들이 바로 중진 구제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중 등록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독일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독일은 그 지역구가 299석, 비례대표가 299석이거든요. 네. 완전히 똑같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등록하고 여기도 등록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250석의 지역구. 그러면 50석을 비례로 했는데 그러면 둘 다 등록을 한다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죠. 네.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다는 겁니다. 이중 등록제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석패율 이거 못 받겠다. 네. 이중 등록제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국당이 이제 비례 한국당 만들겠다. 비례 한국당. 아, 그거 절묘한 수였어요.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저희가 네. 아무리 저희 국회에서 피켓을 들고 네.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해도 이제 안 되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 통과를 해라. 우리는 비례 한국당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은 비례 대표를 하나도 안 내고요. 네. 그러니까 비례 한국당에서 이제 비례 대표로 내겠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국당에서는 지역구만 내고, 네. 비례 한국당에서만 이제 정당 투표는 비례 한국당에만 찍어주면 네. 여기서 이제 비례 대표석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과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꽤 오히려 한국당이 유리해지. 더 유리해진다는 예. 거예요. 그걸 네. 대비해서 저는 깜짝 놀랄 얘기인데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젊은 그러니까 인재들. 네. 우리 김소정 같은 변호사 같은 김소정 변호사는 지역구로 나가실 예, 거지만 지역구. 이 미리 학벌 다 해놨다는 예, 거예요. 네. 야,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건 미리 몇 달 전서부터 요 꼼수들에 대비해서 네. 이것도 우리는 그럼 뒷수로 이걸 네. 다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등록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다 정해져 인재들이 때문에. 거기는 풀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예, 예전에 예. 예, 인재 등용을 저희가 올해 초부터 했거든요. 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구나. 가지고 있구나.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예. 인재들 데이터 풀이 있습니다. 예. 이미 다 마련을 해놓으셨죠. 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한국당의 비례대표 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비례 한국당에 완전히 한 방을 먹은 겁니다. 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이란 말을 하는 순간 지금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네, 닥쳤던 개 지붕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지금 황당무계하냐면 일단 그 석패율을 계속 네. 정의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석패율 같은 경우는 그 올라가 있는 개정안에도 보면 네. 정당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자기가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왜 다른 정당들한테 또 석패율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중 등록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죠. 이거야말로 비리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는 뭐 비례대표랑 동시에 등록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지. 이게 형평이 너무 안 맞으니까. 아니 차라리 의석수가 독일처럼 똑같으면 네. 그럼 누구는 예. 이게 필요 없이 똑같이 그치. 하는 거. 근데 가죠. 여기는 250에 50이니까 50명은 다시 말해서 이중으로 등록이 되는데 네. 나머지는 이중으로 등록이 안 되고 네. 떨어지면 고만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 얼마나 또, 많은 예. 또 비리가 있을 거면 또 치열해지고 당내 또 예. 같은 당 의원끼리 또 이렇게. 깜깜이 그 선별 방식이 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건 분명하고요. 네.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고 또 저 불법 사조직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획정 기준에 관해서 네. 선거구 관련해서 인구 기준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가 이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선거 일전 15개월 네. 전에 이제 평균 인구수로 해서 정하는데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이 15개월 안 된다. 네. 3년으로 하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그러니까 인구수를 확정하는 기준을 3년을 지금 본다는 거죠. 네. 선거 그러니까 선거일 전 3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호남의 인구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아. 호남의 인구수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구를 두 개를 합쳐야 될 판이죠. 지금으로 하면 네. 지금으로 15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인구가, 3년 전으로 하면 조금 그래도 예. 되나 보죠.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충청권은 인구가 폭발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럼 거기를 오히려 지금 분할을 해야 되는데 3년치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분할이 안 되고 그냥 하나로 퉁쳐서 간다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거는 국회법 위반도 되고 헌법 네. 위반도 됩니다. 그렇죠. 국회법은 왜 위반이 되냐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그 선거법이 개정안이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연동형 그리고 뭐 선거 연령 하한 그리고 네. 뭐 석패율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구 인구 획정 기준에 관한 선거법 25조는 아예 안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회법에서는
그 수정안을 올릴 때는 반드시 기존에 올라가 있는 원안과 취지, 원안의 취지와 내용과 비슷한,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수정안만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구 획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올릴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근데 자기들은 이거를 3년치를 해서 호남 인구수를 최대한 유지를 하는 선에서 이걸 지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회법에도 위반이 되고 헌법에도 위반이 돼요. 헌법에 그 평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평등 선거. 왜냐하면 그 예전에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그 선거, 그러니까 총선에 인구수, 선거구의 인구수가 3대 1이 넘는 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지금 2대 1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서울 그 강남에 인구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경북의 뭐 영천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량 많이 있다고 그렇죠. 보면, 그러면 여기 각각의 사람들이 한 표씩을 투표를 했을 때 여기가 3배가 많으니까 그 3배의 가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표 찍는 거 하고 여기 3배가 많은 인구수에서 한표 찍는 거 하고 차이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평가 절하가 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2배 이하로 줄여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대 1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남의 인구수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충청도의 그 엄청난 폭발적인 인구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이 그 하나로 해놔버리면 지금 2대 1을 지금 넘어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등 선거에도 위반이 되고,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하는 짓이 국회법 위반, 헌법 헌법이 위반 이런 짓을 지금 모여서 작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불법 사조직체들이. 아니 그리고 이렇게 선거 코앞에서 이 난리들을 치는 게 아, 자기네들 어떻게든지 선거에 유리하게 막 뜯어고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든지 이기겠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서 이기겠다고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룰을 뜯어고쳐서 어떻게든지 내가 금배지 달게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가 이런 다르게, 날강도들이에요. 완전 하루가 다르게 꼼수들, 정말 다양한 꼼수들이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예. 무더기라고 누더기,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걸레가 됐다, 걸레가 선거법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직접 선거, 평등 선거, 국민 주권 완전히 다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동 그 2001년에 헌법재판소가 그때는 1인 1표제였어요, 총선 때. 근데 한 표를 투표를 했는데 이게 지역구 인물에도 가고 정당에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표를 투표를 했는데 이게 정당에 관한 투표율로 변환이 되면서 비례대표가 선출이 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총선 때는 1인 2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한 표, 인물에 한표 인물에 찍고, 하나 찍고 정당에 하나 정당에 찍고. 하나 찍고. 그게 이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그 인물에 대한 선거와 이 정당에 대한 선거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별개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두 개를 지금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명백히 이거는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이죠. 이게 지금 직접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표한 그 대상이 출마가, 아니, 그러니까 선출이 되는 것이 직접 투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게 투표를 하는지를 표심이 정확히 가야죠. 가는 거죠. 내가 김수정 변호사에 투표했는데 이 표심이 연동형이 뭐 버무려져서 이내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 딱 어디로 모르겠죠. 가는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억울한 거죠. 나는 분명히 김소정한테 투표를 했는데 이 표가 뭐 자기들끼리 계산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표가. 내가 이 사람을 한테 투표를 했는데 뜬금없이 누가 지금 당선이 돼서 들어와 앉아 있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게 명백히 이게 직접 선거를 위반하는 거고요. 이게 또 평등 선거 위반이기도 한데 이게 또왜 문제가 되냐면 연동형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몰라요. 이게 평등 선거 위반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하에서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었고 정당 투표에서 30%를 얻었다고 했을 때, 그럼 연동형에서는 30%면 300명에 30%면 90석이거든요. 근데 90석을 배정을 받는데 지역구에서 120명이 당선이 됐으면 이 30명이 초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하겠어요? 빠르게 못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30석이 초과를 하니까 이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선출된 의원을 없애버릴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과된 연동형 비례대표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이 3, 그럼 초과된 30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비례로 그러니까 다른 정당의 비례 의원 수를 줄이는 식으로 배분해서 줄인다 이거거든요. 이 초과된 30석만큼 이게 지금 평등선거에 위반이 된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당의 투표를 한 표는 그냥 그대로 뭐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정당의 투표를 한 것은 이한 표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계속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비례 의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한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한 표는 완전히 그 가치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평등 선거에도 위반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어떤 판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그 선발 과정상 투명성,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것은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게 돼 있고 그 결과 선거에 그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아주 역기능이 심각하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관위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헌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직무유기로 무더기 고발을 지금 당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런 불법적이고 완전히 위헌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런 식으로 지금 불법 사조직들이 이날들이 피고 있는데 이거는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어야 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이거는 분명히 헌법 위반이거든요. 아, 오늘 뭐 한국당에서 뭐좀뭐뭐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발할 거니 수천 건 있습니다. 수천 건 있죠. 아이고야. 네. 고발도 지금 많이 해야 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실시가 되면 이 효력을 정지시켜야 돼요.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하거든요. 아예 그 실행이 못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민주당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그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통과가 됐다 연동형이 통과가 됐다 하면은 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이제 여론조사 분위기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35% 정도 가잖아요. 예. 한국당 지지율이 저는 투표에 들어가면 더 간다고 보는데 일단 뭐그 정도로만 잡읍시다 얌전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 얻을 수 135석 뭐 이렇게 과반수 얻는다 넘죠. 과반수 과반수도 넘죠 넘을 수 있죠. 지금 한국당이 과반수를 못 넘게 하려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저렇게 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당이 이제 지역구 따로 이제 비례대표 따로 정당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때는 과반수가 넘을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훨씬 커지죠. 예. 오히려 기존의 룰보다, 기존의 선거법대로 보다 보다 이렇게 하는 표를 게더 많이 얻을 수더 있어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그러니까 저 불법 사조직들은 이런 폐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저희가 진짜 손피켓 들고 있을 때 철회해야 됩니다. 이건 취소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아니, 그 민주당 내에서도, 네. 민주당도 그렇고, 그 2중대, 3중대, 거기도 법률가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거 알면서도 알면서 말을 안왜 하겠죠. 네. 이렇게 아주 파렴치하게 밀어붙일까? 아니면 자기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관위도 아는데? 지금 침묵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알 텐데, 당연히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왜 거기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들이 많고, 정의당도 그렇고, 저기 뭐 손학규 측근들도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얌체짓도록 모렴치하게 가는 그러니까 겁니까?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법 공부를 할때 헌법 공부를 하면 제일 유명한 판례가 헌법재판소 판례가 2014년도에 3대 1, 2대 1 그러니까 3대 1에 관해서 인구 편차 3대 1에 관해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한게 정말 중요한 판례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평등 그렇죠. 선거 원칙. 그리고 직접 선거 원칙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냥 침묵을 하고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은 한국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는 저희가 뭐 군소정당을 따로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효력에 대해서 뭐 정지하는 가처분도 넣고
막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는 방안은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이게 지금 이게 평탄한 길로 가지 않고 앞으로 전국이 정말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이건 통과시켜야죠. 그러면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이 언제 스케줄상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의 그 기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석패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걸려있죠. 네, 날짜상으로 17일이 이미 예. 예비 선거 등록을 했잖아요. 예,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예. 선거법까지 지금 이렇게 예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예비 선거 등록을 했는데 후보자가 네. 예비로 등록을 했는데 선거법을 또 그 다음에 또 고친다?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헌법 위반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석패율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중 등록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석패율을 안 받았을 때는 네. 그 불법 사조직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죠. 완전히 지금 깨진 걸로 저 보여지는데 하여튼 예.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결론 깨지면 좀 그렇게 됐을 때 네. 그러니까 깨지게 됐을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예, 아, 제가 발음이 안 돼요 지금. 예,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꼼수를 부리다가 그리고 제게 넘어가는 거죠. 저 군소정당들도 도토리 정당들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 거긴 그렇죠? 더 열받을 거예요. 절대 기대해서 부르는데 정의당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 네. 우리도 만든다. 심상정 원내대표 하자 뭐 아, 난리가 났었는데 이랬는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국민들이 민낯을 알아가지고 오히려 정의당이라든가 손학규당이 더 안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다 들어갔죠. 이것들 저들이 지금 이거. 모여서 매일같이 하는 짓이 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네. 오히려 잘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당은 더 이렇게면 우리가 한국당에 몰아줘야 되겠다 하고 통과 만약에 되더라도 네. 아, 비례한국당에 찍어. 그렇죠. 오히려 더. 그렇죠. 통과 안 돼도 야 이게 한국당이 승리했구나. 예. 이거 막았구나 하고 더 찍고 한국당은 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네, 말씀하세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 네. 공수처도 지금 밀어붙일 생각이거든요. 민주당 보면 하는 짓거리 보면 공수처도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렇다면 그 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좋다 이겁니다. 통과시켜라 이겁니다. 네. 그 공수처 통과시킬 때 네. 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칙. 아. 시행일. 예. 공수처에 관한 그 효력이 발생되는 시행. 아, 시행. 시행일이 예. 있습니다. 예. 그 부칙으로 정하거든요. 예. 그 부칙에서 시행일에 2022년 5월 예. 다음 정권 때 다음 대통령 예. 선거 그때로 그때부터 아, 그거 오히려 그거 좋다.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하자.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넣자. 아 그렇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수처는 통과시키고 다만 그 공수처장은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하자.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거야말로 아주 공정한 룰이 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자기가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공수처장을 자기가 임명해서 휘두르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수처 통과시키 때 그 시행령 부칙으로 시행일을 다음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네. 그 공수처장 임명 그 공수처장의 임기는 5년. 그 공수처장 임명은 다음 대통령이 하는 걸로 하고 그 공수처는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영혼까지 털게 하자. 영혼까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 빼놨거든요. 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영혼까지 털게 하자라고 해서 합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저쪽은 또 반대하지. 제일 반대하는 게 민주당일 거예요. 지네들 죽을까 봐 네. 비리가 너무 많아 지금 나오는 게. 네, 네. 그러면 엄청나게 반대를 하겠죠 민주당이.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공수처에 대해서 그 시행 일자에 대해서 좀 네. 합의를 국민적 공감대와 네.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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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통과시키겠다면 그렇게 가는 네.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까지 털게 털자. 예. 야, 전 정권에 대해서. 전. 네. 네. 아주 그래, 공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역사적으로 우리 저 미투 운동도 그래요. 네.
기억도 안 나는 20년 전그 누구의 그 억울한 배우 있던데 20년 전에 아, 네. 뭐 그렇게 해서 막 지금 한참 주가 오른 오달순가 아, 그뭐 기억도 안 나는 건 예. 그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요것도 뭐 20년 전거 30년 전까지 공수처를 만들 때 바로 전 직전 정권과 직접 정권. 현 정권.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 정권이 교체되면 그현 네. 정권의 비리, 그다음에 바로 직전 네. 해야지. 그거 뭐또 이명박 됐고 박근혜 됐고 뭐 그다음에 노무현 됐고 뭐 예? 끝도 없습니다, 끝도 그게.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네. 저 뭡니까 이제 얘네들 하는 거 적폐청산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직전 정권과 현 정권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면 아유 영원까지 털자 이거야. 대통령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대통령 무조건 넣고. 네, 수사 대상에 넣고. 아, 국회의원도 넣어야죠. 다 여기 넣고. 국회의원 뺐잖아, 예, 다 지금. 넣고. 예. 다음 정권에서 하자, 다음 실행은. 정권. 뭐, 그렇게 아, 되면 자신 뭐, 있으면 니네가 다음 정권 예, 잡아라. 예, 그렇죠.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다음 정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거기에 넘기자. 그러면 아주 공정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뭐, 결론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일 반대할 자가 누구인지는 지금 뭐 더민주당이네. 분명히 나오죠. 제일 반대할 아니, 자. 그리고 제 걱정되는 게, 이제 뭐, 다음 정권, 우리가 분위기로 보면, 뭐, 이제 정권 심판이 될것 같은데, 근데 저들은 요즘에 우려되는 게, 전자개벽이 이거 믿을 아, 수 조작 있나? 조작 가능성이, 심각하죠. 이 네. 조작의 달인들 아니야? 예. 드루킹이 한 드러난 게그 하나 예, 집단이죠? 그렇죠. 수많은 드루킹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니, 우리 예. 이 댓글 조작에 우리 이 유튜버인데 아니 저희가 무슨 이거 선거도 아니잖아요. 네. 이 유튜버도 들어와서 조작을 하고 이걸 노란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그러고 심지어는 조회수까지 조작을 하려고 조작하고. 해킹 비슷하게 아니면 유튜버에도요, 유튜버 코리아에도요 네. 좌파가 그 담당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출장 예. 갈 때는 출장이나 휴가 갈 때는 노란 딱지가 안 붙고. 네. 출장 갔다 돌아오면 노란 딱지가 뭐 다시 쫙 붙고 뭐가 일어나 하여튼 조작이 일어나 이 좌파들은 하여튼 엄청나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직접 건 예. 진짜 크게 아주 이건 아주 그냥 이런 거 조작하는 놈들은 아, 큰 벌을 내리는 예. 법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청와대 하는 거 신문고처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청원. 아, 예, 청원이요. 제가 그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청원 수가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고, 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발생이 늘어나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이게 줄어드는 게 가능한지. 그것도 조작을 하는 얘들은 이거 예. 조작의 달인들이에요. 아, 귀신들이에요. 예. 전부 알파고들이야. 뭐 예. 들어와서 참. 정말 아, 조작의 근데 대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또 걱정인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창원 그 성산에 이번에 보궐선거에 이제 직접 그 갔었는데 투표할 때 그 참관 인원도 갔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투표함이 열렸대요. 이거 분명히 조작이다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근데 왜 조작이라고 그때 하는 투표함이 거예요? 열렸다는 거죠. 아, 개표 전에. 개표 전에. 네. 개표 전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걸 이의제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선관위에서 조사해야 네. 네. 될거 아니에요? 안 그다음에 하고 어떻게 있다는 됐어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가 들어가도 뭐 별거 아니다. 막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무혐의 나왔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목격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분명히 내년 총선에도 이런 짓을 할 건데. 짓을 할 건데.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충분히 할 예, 놈들이야. 보니까 충분히 뭐 하고도 남을 그런 집단들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내년 총선에서 어떤 꼼수를 또 부릴지 모르겠는데. 아,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이 문재인의 40년 친구 송철호를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이 짓거리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할수 있다는 거죠.